예, 반갑습니다. 예. 마침 또 이렇게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, 예, 좋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예, 그. 저기, 우선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,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했습니다. 부산에만 오면은 이 제정신으로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1800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지금도, 그러니까 숫자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수도권 인구가 다 보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,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물론 저희 그 명량 제작진, 전 출연진 모든 사람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충무공, 그분이 저 가슴 깊숙한 곳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. 예, 그 여러분들 가슴속에 계시던 그 충무공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깨어난 게 아닌가. 그래서 너무나 그분을 그리워하게 됐고, 또 그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갈구하고 있고, 어떤 그런 열망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예. 그리고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 깨지지 않을 기록이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더더욱 훌륭한 작품들이 반드시 또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. 멀지 않은 미래에. 예,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